무당벌레가 놀러 왔네요. 너무 귀여워요. 같은 아파트 상가에서 미용실하는 친구가 겨울 동안 베란다에서 키우던 대품 염자를 저에게 넘겼습니다. 진딧물이 껴서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제가 바지들 다 잘라주고 약 쳐주고 이제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. 분갈이 해주고. 이게 여기 하단 옆에 이 나무 밑에 있죠. 이쪽은 남쪽이라 이런 나무도 흔치 않게 있어요. 이게 서울이나 경기 지방에서는 보기 힘들, 여기 흰무릎에나 가야 보는 그런 나무들이잖아요. 하단에 이런 나무들이 심어져 있답니다. 그 밑에다가 화상 입지 않게 그 나무 그늘에다가 이 동백나무도 있어요. 동백나무도 제법 오래된 동백나무죠. 근데 그늘 아래에 이렇게 여기서 적응하라고 내놨어요. 꺾은 가지들은 다 꽂아놨거든요. 이 가지들이 삽목이 너무 잘 되잖아요. 염자가 쭉 꽂아서 여기 담장처럼 옆에 또 어떤 여기 또 주민분이 이렇게 조그맣게 화단도 이렇게 이렇게 가꾸고 있는데 그 옆에다 갖다 놨어요. 가지런하게 담장처럼 이렇게 바위썰도 겨울 동안 힘들었던 바위썰도 이제 여기 한 귀퉁이에 하단 한 귀퉁이에 이렇게 갖다 내놨어요. 이 까라썰도. 까라설도 아마 이뻐지겠죠. 푸르둥둥한데 겨우 살아 남았는데 이제 아마 이 자리에서 자라다 보면 아주 이뻐질 것 같아요. 이 염자도 올여름 여기서 지나면 아주 멋쟁이 염자로 재탄생할 것 같아요.